좋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부에 이어 볼에서도 어김없이 룸메이트가 된 우리 이상사 클라스님. 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우선 아싸 잔소리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네.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고요. 아, 제가 계집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자, 지금 아침부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버진 아일랜드를 갈 겁니다. 버진 아일랜드가 돌고래를 보는 사이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볼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발리카상이라는 섬에 갈 건데, 거 밑에는 그 난파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잠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난파 비행기 잠겨 있는 것까지 또 잠수해서 펀다이빙도 해보는 거예요. 네, 같이 가보시죠. 레디 고! 아, 저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 새끼, 너 어떻게 한 거야? 육지 같이 가실래요? 육지로 같이 가실래요? 약간 뭐랄까 나무 움막집 같은 걸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얘들은 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 것 같고. 여기 섬 중간에 식당도 있네요. 와, 이거 산호초에 긁힌 거야? 영광의 상처구만. 생후 몇 개월이에요? 생후 이제 딱 보면 한 4, 5개월? 어머,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뭐. 5개월이라고 한 것 같아요. 먹는 거 10초만 남아. 먹어야 되는데. 이상사님 지금 4박 5일 일정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현재 심정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힘든 여정이었고, 네. 재밌는 여정이었습니다. 뭐가 재밌었나요? 우선은 용솔씨랑 함께 있다는 것만. 아, 제 인생은
성공한 것 같네요. 근데 모가지가 왜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707 특수부대 맞습니까?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아, 00700도 이거 피해서 갈 수 없는. 그러면 지금 군대 훈련이 더 힘든가요? 지금 오늘 일정이 더 힘든가요? 하루로 치면 오늘이 하이라이트죠. 아, 하루로 치면은 오늘이 707 훈련보다 힘들었다. 그렇죠. 아, 진짜로. 왜냐면 네. 저희 새벽 4시부터 움직였어. 새벽 4시부터? 그렇지, 눈 떠가지고.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2시간 잤죠. 2시간. 3시에 잠들었다가 네. 5시에 일어나서 7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세 번째 포인트인데 지금 시간이 12시간 됐어. 그렇죠. 그래. 아직도 오전이야. 오후까지 가야 돼. 예. 네. 신발 잃어버렸어, 신발. 신발 어디 잃어버렸어? 바다에 빠진 것 같아. 얘 신발 잃어버렸어. 일단 여기는 그랑블루라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강사 자격증 도전 마지막 32m 수심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자가지고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한번 32m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32.1m 강사 과정 수심을 드디어 기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무리를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금 다친 것 같아요. 폐랑 기도 이쪽이 조금 지금 손상이 온 것 같아서 계속 피가 섞인 침이 나오고 코피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전을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32m는 찍게 됐습니다. 왼쪽 귀지 여기로 했지. 네, 지금 왼쪽 귀가 좀 다친 것 같아요. 네, 한번 넣어보세요. 공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잘했어. 의지를 봤어요. 나는 다 따라 내려가서 봤거든. 저걸 간다고 했는데 반 너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한참 나온 거야.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한 네 번 실패했나 지금까지, 그죠? 그 처음에 그렇게 했었으면 좋은 바다에서 어제 바다에서 그러면 존나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와우. 이거 두 개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아프시면 그게 다 아 타이레놀이구나. 하나 먹고. 아 그래도 오늘 보람찼다. 그니까 아. 진짜 진짜 가기 싫었는데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았어. 일을 갈고 가려고 블록 타임이었어.